산업을 이해하고 기업을 이해해야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실전투자특강. 남보다 한 발 앞서서 유망한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투자의 기본기를 다지는 시간이 될 겁니다. 국내 최고의 애널리스트 21명과 함께 떠나는 2021년 성공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자, 바로 바로 들어가 보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파티 언제 끝나나요?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지환 연구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허 위원님도 요즘 바쁘시겠어요. 장이 이러니까, 그죠? 네. 전화만 조금 오고요. 전화 많이 오죠? 네. 네. 뭐 그렇게 바쁘진 않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이 파티가 언제 끝날 거냐.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그 심정적으로는 생각들이 다 다르신데, 네. 객관적인 숫자라든지, 예. 이게 아직 멀었는데, 혹은 다 됐는데,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을 좀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좀 해볼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최근에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좀 논란의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저희가 봤었던 어떤 경험치 수준을 좀 분명히 능가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뭐 두 가지가 좀 그 특징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장중에 코스피가 한 170포인트 이상 엄청 등락이 굉장히 좀 컸었고, 예. 그다음에 그 거래 대금이 이제 거래소랑 코스닥 합쳐가지고 이제 62조였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시가총액 대비해서 거래 대금을 어떻게 보면 시장의 에너지로고 보는데, 이게 뭐 이미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긴 했는데. 어제는 이게 이제 훅 치고 올라오는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쭉 오르다가 주가 변동성이 막 커지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에너지가 이렇게 한꺼번에 팡 터지게 되면은 사실 이제 좀 추세의 연속성은 좀 끊어지거나 네. 좀 주춤해지는 경향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제는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추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 주식시장을 설명하는 여러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평균 수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다른 국가들 대비 이제 상대적인 EPS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에도 최근에 이제 저희 한국 주식시장은 유독 다른 이머징이나 다른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도 유독 좀 굉장히 세게 지난 한 그 12월 중순 이후로부터는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조금 주식 시장이 약간 좀 그 흥분했다. 분명히 좀 그 심리 또는 이제 어떤 군중 심리 특히 지금 안 하면은 영원히 이 랠리에 참여를 하지 못할 것만 같은 네. 두려움과 공포가 또 그 어떤 뭐 부동산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에 따른 어떤 분노 이런 뭐 이런 흐름까지 같이 좀 반영이 되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아니 근데 그 지난 해 4월 뭐 한 5월부터도 야 뭐 코로나 인제 시작인데 뭐 이렇게 급등을 하냐 V자 반등이 말이 되냐 뭐 6, 7월 뭐 여름 지나면서도 야 아직도 멀었는데 너무 경기 주식시장 너무 빨리 지금 올라간 것 같다. 그 얘기가 근 한 8, 9개월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곧버스 사고 막 그랬죠. 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네?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지금이 과열이 맞는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과열로 볼 수는 있는 겁니까 확실히 여러 지표들이? 근데 이런 과열이라는 게 네. 사실 강세장의 전형적인 신호입니다. 그 저희는 이제 강세장이라고 하면 지나와서 보니까 강세장이지 강세장에 불안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네. 뭐 2017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꾸준히 올라간 것 같은데 삼성전자 엄청 급등하면서 다들 해피 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때 매매하셨던 분들 투자하셨던 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있으면서도 덜덜덜 다 떨었습니다. 엄청 불안했죠. 엄청 네. 불안했죠. 근데 어쨌든 지나가 보니까 슈퍼 사이클이 없었고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사이클이 이익이 굉장히 많이 났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과열 그리고 이거를 참여하지 못했을 때 사람들이 좀 조바심 내고 좀 걱정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강세장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지금 약간 좀 과열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분명히 부담은 있지만 강세장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지는 않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어떤 그 흐름이 이렇게 오르다가 어쨌든 이렇게 한번 팍 쏟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거나 시장에서도 약간 좀 뭐 소위 말하는 다른 어떤 섹터들 간에 그 좀 간격을 좀 줄이는 흐름들은 좀 이번 주에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아, 간격을 줄이는 흐름들이 이번 주에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면 크게 오른 친구들은 조금 조정받고 좀 안 오른 친구들이 조금 올라가는 이런 네. 느낌입니까?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아. 근데 사실 뭐 로테이션 순환매라고 하면 네. 이제 끝난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또 많이 하시는데 또 그 이것도 사실 뭐 키 맞추기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의미가 없는 게 아닌 거죠. 네. 왜냐하면 이렇게 또 좀 과열 과속하다가 조금 속도를 그 제 속도에 맞춰서 좀 정속으로 하고 그러면서 이제 뒷차들이랑의 간격을 줄여야 또 이제 달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건전한 로테이션은 또 다른 강세장의 신호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로테이션 한번 돌고 나서 다시 또 달리는군요. 네, 보통은 그렇죠. 사실 두세 달 전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갖고 있는 분들이 진짜 그렇죠. 땅을 쳤죠.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너무 힘들다고. 네네. 특히 하이닉스 그죠? 네. 엄청 내 것만 안 올라간다고 저희 우리 채팅창에도 하이닉스 언제 오르냐고 뭐 엄청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불과 한 두 달? 네. 두 달쯤 된 거죠. 네. 네? 그런 역전 현상이. 네. 네. 그래서 그 허재환 의원이 보시기에는 뭐 과열인 거는 과열인데 어떻게 보면 그 순환의 어떤 키 맞추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자연스럽고 이렇게 오히려 이런 것들이 강세장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강세장이 사실 다 같이 올라가는 장은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동시에 올라가는 장도 없습니다. 네. 보통은 주도주가 이렇게 나타나면 막 올라가다가 또 이렇게 좀 따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따라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때는 이거는 진짜 강세장인 거죠. 근데 이제 요즘 한국 주식시장이 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조금 요즘 다르게 좀 생각해 보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실 이제 그 저처럼 이제 주식시장에 좀 몸을 담궜던 분들은 이 옛날 데이터를 가지고 주식 시장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물론 this time is different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다르다라는 말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하지만 한 번씩 시장은 또 레벨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언제냐면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변화로 올 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근에 저는 뭐 현대차 같은 회사들 그다음에 뭐 2차 전지나 이런 새로운 산업들을 보면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그냥 구경제, 올드 이코노미였던 회사가 이제는 신경제의 어떤 옷을 다는 거 아닌가라는 사람들의 어떤 인식의 변화 또는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주가의 과열은 굉장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지금 레벨이 주가 자체 어떤 레벨 자체가 바뀌는 거는 이거는 사람들이 이 기업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변한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자동차 회사가 정말 자율주행이나 수소나 어떤 그린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어떤 선두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 그다음에 또는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로 인해서 이 회사가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될 거다라는 그런 기대. 그래서 회사 이게 인식의 변화가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분명히 전환이 되면서 사람들의 기대가 IT 버블 때처럼 막 이렇게 가곤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과열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고속도로를 새롭게 가다 보니까 네. 뭔가 이제 좀 불안한 거죠. 안 가본 길이니까. 그리고 그 길을 지금 유동성이 또 주변에 많다 보니 그냥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엄청 뛰어가는 것 같아요. 뛰어간다. 네, 그러니까 좀 불안하죠. 과속하면 사실 짜릿함도 있는데 불안함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느낌이 저는 지금 한국 시장을 볼 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지난 그 어떻게 보면 12월 중순 이후에 네. 한 2,700-800대부터 이렇게 갑자기 이제 3,000대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조금 군중 심리도 같이 좀 들어온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좀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쉬어가는 국면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좀 쉬어가게 되면 좀 더 어떤 그 추세나 어떤 랠리의 연속성은 좀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과속으로 좀 달리다 보면 표지판들을 못 보고 이렇게 지나치는 네.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놓칠 만한 표지판들이 혹시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즘 그래서 요즘 자꾸 이야기 나오고 있는 게 금리, 네.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자료에서는 이제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오르면 분명히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느낌 살짝 좀 들지 않습니까? 네.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다들 저금리 저금리 그러고 연준은 그 금리 인상 안 할 거야라고 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러다가 혹시 또 혹시라도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 이런 것들이 사실 들어서 이제 과연 어느 정도가 되면 우리가 금리에 대해서 좀 부담을 내야 되는지 좀 구체적인 어떤 레벨을 조금 저희가 이제 기준을 잡아보죠.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네. 레벨을 좀 잡아볼 필요가 그거 좀 있을 알려주세요. 것 같아서 저도 진짜 궁금한 게 그건데. 네, 그래서 좀 살펴본 건데 예. 그러니까 보통 이거 굉장히 교과서적인 얘기이고 좀 자의적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은 예. 일반적으로 이제 주식 채권을 비교를 할 때 채권 금리하고 이제 PER의 역수인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과 그 비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는 1%인데 뭐 예를 들어서 그 PER이 20배다.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면 5%잖아요. 5%죠. 그러면 예. 사실은 이제 주식은 4% 정도의 그 초과 수익 예, 그 리스크 프리미엄을 이제 갖는 거죠. 네. 근데 보통 그게 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 싶으면은 PER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죠. 주가가 올라가고 뭔가 좀 안정하다 싶고 투자 자금들이 막 들어오면 이게 떨어지면서 이렇게 괴리를 좁아지게 되는데 예. 지금은 IT 버블 때보다는 그러니까 네. 저희가 직전에 경험했던 굉장히 큰 주식 버블에 비하면은 아직은 주식에 대한 매력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때는 금리가 5, 6%였는데 PER이 3, 40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뭐 5, 60배도 있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거의 30배 가까이 됐었기 때문에 네. 그때는 확실히 주식 시장의 어떤 기대 수익 자체가 정말 지속 가능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았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금리가 한 1%대라고 올라왔지만 여전히 그 주식에 대한 기대 수익률이 한 4, 5% 된 거죠. 그러니까 3%포인트 이상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격차가 사실은 2008년 금융위기 터지고 그렇게 낮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조금 버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는 이제 주식 시장의 매력이 채권 대비해서는 높다. 그리고 이게 결국은 주식에 들어간 자금이 지금 당장 비싸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팔았어요. 팔고 뭐 할 거예요? 채권으로 갈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식시장 내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언제 주식과 채권의 어떤 그 수익률의 격차가 네. 굉장히 좀 좁아져서 네. 사람들이 좀 불안해할 만큼 또는 이제는 좀 다른 쪽으로 자금을 빠져서 뭐 채권에 투자를 하든 딴 데 투자를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 어떤 임계치 이런 것들 제가 좀 계산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은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최저. 왜냐하면 금융위기 이전하고 지금을 좀 비교하기에는 여러 부분들이 좀 다르다 보니까 네. 2010년 이후에 지금까지에서 최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 이익이 하나도 안 올라가고 주가도 가만히 서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으로부터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한 80bp 정도. 그러니까 지금 1%가 2% 가까이. 그러니까 지금이 1.1이니까. 1.1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계산할 때는 1%가 안 됐고 0.9 네. 정도였거든요. 아. 그래서 한 1.7 요 정도? 네. 그러니까 1% 중후반이라고 그냥 얼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금융이 터지고
이제 주식과 채권 간의 어떤 기대 수익률 격차가 가장 좁아지는. 예. 그래서 주식에 대한 매력이 저희가 지나왔었던 10여 년 이상 동안에 가장 낮아지는 구간에 네.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요즘 주가가 갑자기 좀 많이 튀어오르다 보니까 네. 저희도 한 지금으로부터 한 7, 80BP 정도 장기 10년 국채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는 조금 네.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거나 덜 들어올 네.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1% 중후반 네. 정도까지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까지는 돈은 주식시장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국채금리 기준으로 한 1.7% 정도 네.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가 정말 빠르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조금 뭐 비중을 줄이거나 또는 금리에 예민한 업종들은 좀 갈아타는 이제 그런 성장주들이죠 대체로 네, 필요할 네.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주시장 내에서 종목들을 좀 찾고 산업들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이렇게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게 확실히 미국은 성장주에 대한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가 사실은 대표적인 예인데, 그러니까 작년에 그 미국의 그로스 성장주들과 가치주 간의 이 수익률 격차가 거의 한 30-40% 가까이 벌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IT 버블 때부터 더 벌어지는 거예요. 주식시장 내부에서. 예. 그런데 예. 한국은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물론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뭐 이렇게 그 성장주들이 막 가고 헬스케어주들 막 가가지고 저희도 밸류와 그로스 간의 어떤 격차가 벌어지긴 했지만 네. 사실은 저희는 그러니까 그 지난 한 3, 4년 동안 꾸준히 벌어진 거지 작년만 보면은 이렇게 미국만큼은 벌어지진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거죠. 한국은 아 잘하면 한국의 올드 이코노미 주들이 그로스로 변할 수도 있겠네. 그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같은 그런 것들이 예. 이제 보여줬고 거기에다가 한국은 상대적으로 그로스와 밸류 간의 어떤 격차가 미국보다 예. 이런 데보다는 좀 덜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많이 두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미국하고 지금 한국은 또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네. 좀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금리 1.7%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 요거 좀 굉장히 제일 중시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죠? 그게 이제 파티 끝나는 중요한 표지판일 수 있다는 거죠, 시그널.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한국 시장은 미국과 좀 다르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네. 예. 근데 그 속도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절대 금리 레벨 지금 뭐 1.1%까지 올라왔는데 네. 1.1에서 만약에 우리 허재한 위원께서 보시는 1.7 레벨까지 가는데 스테디하게 가는 거예요. 뭐 1.2도 됐다가 아, 그렇죠. 다시 1.2로 됐다가 1.1도 됐다가 스테디하게 뭐 한 2년에 걸쳐서 그런 건 아무 걱정이 없는 거겠죠. 근데 이게 만약에 한 달 사이에 한 달 사이에 1.7이 아니다 혹은 1.5래도 한 달 사이에 확 올라 버린다. 이거는 주는 임팩이 훨씬 다를 것 같은데. 예, 아, 그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보통 금리가 예를 들면 뭐 0. 지난 저점이 0.4였나요? 0.5였나요? 예. 그러니까 이게 더블이 되는 시점이 되게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아, 더블. 금리 절대 예. 레벨의 더블. 예. 네. 왜냐하면 아무리 금리가 낮아도 이자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이게 더블이 됐다는 얘기는 이자를 두 배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배 내면 사람들 생각이 뭔가 좀 바뀌는 거죠. 기분 네. 안 좋죠. 그 지난 3월 달에 미국 국채 금리가 제 기억으로는 0.4, 0.5? 0.5 레벨. 예, 요, 그 정도였거든요. 더블 됐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약간 시장이 불편해하는 게 이제 더블이 됐거든요. 아.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사실 이제 좀 사실 여기서 더 올라가면 시장이 막 폭락하진 않아도 예. 부담을 굉장히 세게 느낄 수 있는 시점이 온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레벨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건 시장이 사실 좀 끝이 나거나 약간 좀 정말 위험한 시그널,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 있어서의 관점을 달리해야 되는 거고 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에 대해서는 바닥 대비 그러니까 일정 기간 대비 더블. 특히 이제 저는 작년 같은 기간 대비 더블인지 아닌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오케이. 대신 저희가 네. 1년 단위
뭐 3년 단위 이렇게 네. 이자를 내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이렇게 또 금리를 바꾸시는 분들도 있어서 네. 1년 단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금리가 어느 정도냐 그러니까 지난해 3월에 0.5% 레벨이었는데 올해 3월에 1%가 넘어가면 조금은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생기기 나는 거죠. 네.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 방송에 새로 오신 분들도 좀 많이 계셔서 예, 금리 그 좀 오르는데 주식이 왜 이렇게 빠지냐고 이제 여쭤보신 분들 좀 계셔서 아주 심플하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그게 이제 채권 쪽으로도 빠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금리 올라가면 뭐 이른바 할인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를 그만큼 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서 주식이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성장의 가치를 라고 해야죠. 예, 그러니까 성장. 예를 들어 금리가 네. 1%대랑 2%대랑은 네. 네가 1년에 1억 버는 회사면 지금은 뭐 금리 1%대는 30억 주더라도 금리 2%대면 한 25억밖에 못 주겠는데 예를 들면 뭐 테슬라 같은 거죠? 주식들을 예를 네. 들면 예를 들면 지금 지금은 사실 뭐 돈도 못 벌잖아요. 50만 대도 못 파는 회사인데 네. 그런데 저게 10년, 20년 이후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될 거야라는 기대로 지금 테슬라 같은 주식에 성장주에 투자하잖아요. 네. 그런데 보세요. 금리가 1%예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100% 성장할 기업은 엄청 매력적이죠. 그런데 지금 금리가 10%란 말이에요. 네네. 아, 그러면 10년 동안 이게 비용이잖아요. 비용. 10년이라는 게 그죠? 아니죠. 10%라는 게. 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한 매력은 금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네. 저감되는, 저하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반대로 예를 들면 금리가 높아도 좋은 회사들이 있죠. 예, 네. 영업은 기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자산이 엄청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예, 네. 현금 유동성이 엄청 있다든지 이런 회사는 운영을 해야 될 테니까. 네. 근데 그런 거는 대부분 저성장 회사들에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증시 내부에서 주시장 내부에서도 금리의 상승기냐 하락기냐에 따라서 성장주냐 아니면 가치주냐에 따라서 가치주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고.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금리가 급하게 오를 때는 주식시장은 부담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허지원 의원 그 추가 상승 여력이 좀 큰 업종 그런 거 좀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주시면 뭐 있을까요? 그냥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네. 지주회사 하나만 말씀드리려고요. 지주회사? 네. 그러니까 조금 좀 그러니까 제가 봐도 속도가 주가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고 이미 이제 좋다는 업종들이 이렇게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업종들한테 조금 그 보이진 않으면서 네. 이 지주회사들이 보면 또 그런 좋은 자회사를 갖고 있는 거에 비해서 그 자회사 가치에 비해서 되게 싼 회사들이 아직까지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저는 그래서 오히려 물론 진짜 성장을 먹으려면은 그 기업을 사는 게 맞지만 지금처럼 조금 속도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황 그리고 뭐 좀 그 약간 순환매에 대한 어떤 네.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는 지주회사들 조금 그 비교적 좀 저평가가 좀 컸던 어떤 그 그룹의 내 지주회사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주회사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염블리 염승환 차장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우리 허지한 연구위원과는 이 정도로 그러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파티가 네. 어느 정도 와 있는지 힌트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유진투자증권의 허재환 연구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